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5페이지죠. 예, 경제론에 들어와서, 예, 수프로 들어와서 세 번째 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죠. 탄력성은 예, 중요한 개념인데, 어디가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이론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예, 대응이 가능하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있을 때요. 예, 페이지로는 이제 15페이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보시면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 맨 왼쪽 칸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때요. 여기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성에 대한 관계가 가격 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격 탄력성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종속 변수가 뭐를 얘기하냐면 수요량을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독립변수라는 것은요, 가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도 있고, 교차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보시게 되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급이라는 것도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게 그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요, 여기 있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게 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게 여기 가격이라는 게 있고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에 이제 직접 바로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지는 않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변해도 오피스텔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이 수요는요, 탄력성의 종류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래서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정량적이라고 했냐면 가격이 1% 변할 때 얘가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는 그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만약에 유도하잖아요. 계산을 유도할 때는 분수식에서는요, 두 개의 변수를 주고, 예,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탄력성에 대한 거를, 예, 계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이따가 이제 뒤에서 정리하시는데, 기본적인 거는 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두 개를 주고 구하라고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게 요게 요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가지를 썼을 때 기본적인 거를 하나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예. 19페이지를 가 보시게 되면 자, 19페이지에 예, 거기 이제 탄력성의 계산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좀 싫어하시는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 요거 나오면은 내가 분명히 풀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격과 소득과 교차 탄력성이 있었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를 0.6을 주고요. 얘를 0.4를 주고요. 얘를 0.2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2인데, 아파트의 가격, 소득,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다 이렇게 3%씩 이렇게 상승했다고 주는 거죠. 3%씩.
그러면 변수가 세 개인데 두 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를 계산할 때는요, 다 곱하시면 돼요.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만약에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격이 3% 상승했을 때 0.6이니까 3 곱하기 0.6 하면은 1.8 나오겠죠. 1.8%가 감소하겠죠.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재화는 정상재라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야겠죠. 3 곱하기 0.4 하면은 1.2%가 늘어났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대체재라고 거기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가로에 보시면 자,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고 서로 대체재이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 곱하기 0.2 하면 0.6%가 나오죠. 그렇죠?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화가 대체재죠. 예.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하면은 1.8%가 늘었잖아요. 얘는 1.8%가 줄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음이 답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답으로 유도했던 게 예, 이게 최근의 기출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균형의 이동에서 배우셨지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맨날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가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나겠죠. 그럼 전체 변화를 물어보면 3.6%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가격이 하락했다 이걸 보지도 않고 바로 계산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곱해서 얘는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래서 그렇게 곱해서 예, 분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예, 세 개가 다 있을 때 예, 한 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수요의 탄력성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분수식에서는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분모부터. 예.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최근에.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나타낸다면 틀리는 거예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돼. 읽을 때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반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라고 혹시 줬을 때. 그죠? 그때는 반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만약에 가격이 10%가 변했을 때 수요량이 5%가 만약에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요. 밑으로 먼저 5를 찍고 10을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0분의 5를 해서 얘를 찍고 얘를 찍어야 0.5가 나오죠. 반대로 찍잖아요. 10을 먼저 찍고 5를 찍게 되면은 그러면 2가 나온다고요. 이거 뒤집어서 찍으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지문에 틀림없이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내려올 때는 나눠서 위에서 밑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기초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탄력성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요. 마이너스의 부호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가 줄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0.5로 나와야 되는데 계산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부호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해서 없애게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플러스의 부호를 얘기하겠다.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즉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대신에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이 재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냐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에서 이론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크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가격이라는 것이 1%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소유량이 변하겠죠. 예, 이렇게 변했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1%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1.1%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9%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얘가 상승했을 때 전부 감소하는 것은 수요 법칙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과 소유량이 반비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얘가 1% 상승했을 때 1%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겠죠. 이래서 얘를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과 소유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탄력적인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1.1%니까 1분의 1.1이죠. 그럼 1.1 나오니까 얘가 1보다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1% 변할 때 0.9%니까 1분의 0.9가 되겠죠. 그럼 0.9가 나왔다는 얘기는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 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는 의미예요. 이 표현을 물어봐요. 출제할 때.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소유량의 변화율이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탄력성의 크기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에 대해서는 균형할 때 얘기했었죠. 수직선으로 나오는 애. 그죠? 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걔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수요량이 무한대 크기로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걔는 기울기가 수평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꼭 하나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 있죠. 예, 얘는 표현할 때 아까 우리가 했었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고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는 0으로 표시해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추가로 정리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별표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아,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죠. 예. 거기 보시면은 예, 16페이지에 로드 3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요와 공급에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급도 이 표현은 똑같아요. 공급도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공급도 수요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증가했느냐를 살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은 다 똑같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예, 이게 뭐가 되냐면요. 얘를 탄력적이거나 또는 얘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 애들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에서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거 두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가 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애는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즉 대체재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라는 거는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식이 쌀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예, 이거 하나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하루에 세 끼 먹던 거를 한 끼만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일정한 부분을 소비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다섯 끼씩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소비하는 양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르든가 내리든가. 그렇죠? 이렇게 필수제인 애 있죠. 예, 이런 애들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마트에 가서 쇼핑하실 때 계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추장도 있고 그 다음에 된장 이런 애들이 있죠.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가서 보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안 집냐면 안 집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일정한 부분을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얘가 폭락했다고 해서 계란을 한 번에 10판씩 사가지고 아침에 계란밥, 오후에 계란찜, 저녁에는 계란탕, 계란으로 계속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항상 소비하는 애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대체재가 없어요. 대신할 만한. 이게 항상 소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적게 나오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애는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는 애들, 그리고 꼭 소비해야 되는 필수제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재가 풍부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 이거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왜 최근에 소주 가격 올랐잖아요. 예. 근데 또 여론이 보니까 맥주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류 회사에서는 소주를 먼저 인상을 시키고 여론을 본 다음에 맥주 가격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맥주 가격을 먼저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주나 막걸리로 확 이동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체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맥주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뭐 얘만 마시면 취해, 얘들도 마시면 취하는데 일로 가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을 때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가격이 뛰면 설탕 안 집죠. 올리고당으로 가서 그거 집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한 두 번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번 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으로 나타나냐는 것은 기간에 따라 틀려지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관찰 기간이 짧으면요, 소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유가가 변했을 때 리터당 한 1200원 하던 애들이 갑자기 얘가 유가 인상 1800원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8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시중에서 통행량이 확 줄어드냐면 안 그래요. 자동차는 똑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도로에 차량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주유비의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이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는 단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크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대부분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비탄력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비중이 크면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얘 20%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는 라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아니면 참아야 된다. 그냥 먹을 수 있죠. 200원 올랐잖아요. 200원이라는 건 우리 소득에서 큰 비중이 없죠. 근데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얘도 20% 인상이 된 건데 이건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가계소득 기준했을 때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는 전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이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 비탄력적, 비중이 크면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일단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대체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체제가 많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비할 때 행동하신다고요. 대체제가 많으면 A라는 재화를 대신할 대체제가 B, C, D 많이 있잖아요. A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A 버린다니까요. 다른 거 소비하면 되니까. 근데 A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으나 싫으나 그냥 걔를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대체제가 없을 때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이거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그러면 공급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랬을 때요. 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요. 여기가 이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요. 자, 얘도 뭐가 중요하냐면 얘도 크기가 중요한 거죠. 수요나 공급이나 가격 탄력성은 다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죠. 가격이 1%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변하겠죠. 예. 그러면 이 공급량이라는 것이 1%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1.1%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9%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하고는 반대로 얘는 상승할 때 다 증가하잖아요. 그거는 공급 법칙을 반영해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니까. 그럼 얘도 측정하면 똑같죠. 얘가 1% 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탄력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1% 상승했을 때 1.1%니까 1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그러면 1보다 크니까 뭐라고 그랬다? 탄력적. 1% 할 때 0.9%니까 1분의 0.9니까 0.9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비탄력적. 예, 이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만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6페이지에 자, 로드 3에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왼쪽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오른쪽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크기에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급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짧으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바로바로 생산이 될 수 있으면 탄력적. 그런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을 생산할 때와 배추를 생산할 때 어느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겠어요? 배추죠. 그래서 배추 파동은 나와도 라면 파동은 안 나오는 거예요. 라면은 이제 기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면은 찍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추는 틀리잖아요. 재배해서 시장에 공급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가정했을 때 주택은 라면과 배추 중에 뭐하고 유사하겠어요? 배추하고. 그래서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 짧으면 탄력적이라는 거. 이 표현은 일단 기억해 두시는 거죠. 공급 차원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에는 뭐가 영향을 주냐면요. 정부의 규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공급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용도 변경을 그죠? 예, 규제하는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 용도 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럼 공급이 쉽게 못 늘어나니까 비탄력적.
이거를 완화시켜주면은 예, 우리가 공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급이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저장비용이라는 것도 생산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비용이라든가 생산요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애들은요. 대부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 아시죠? 예,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즉석에서 데펴 먹을 수 있는 냉장이나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생산업체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급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초과해서 생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 시설을 저장시설을 또 설치해야 되면 생산비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생산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거나 저장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예, 탄력성의 크기 알아야 되고요. 탄력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론을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해야 돼요. 탄력성에서. 계산에 대한 거는요. 좀 이따 우리가 계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나오는 요령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를 물어볼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를 정리하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자 로드 4를 보시면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총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기업의 총수입 관계예요. 기업의 총수입인데 우리한테는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안 물어보고요. 임대업자의 이제 총수입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는 얘기죠. 10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씩 받는데요. 임대료를. 그러면 여기 있는 100에다가 임대 단위수가 10채가 있는 거잖아요. 곱하게 되면 1000만 원이겠죠. 요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 임대료와 수의량이 있죠.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에요. 근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올렸을 때 또는 내렸을 때 임차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을 우리가 기준에 썼을 때요. 지금은 임대업자의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업자가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50% 올리겠대요. 그랬을 때 임차자들이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랬더니 올린다고 얘기했더니 한 가구만 이기지 못하고 난 이사 가겠어 하고 나가고 나머지 아홉 가구는 그냥 계속 계약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임대료가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그 면적만 보더라도 임대료 크기의 변함 이 면적보다는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가 작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 거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격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양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임차자들이 무슨 반응을 나타낼 때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죠. 원래 100만 원에 10가구 있었잖아요. 그럼 수입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얘를 150만 원으로 올렸더니 9가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350이니까 플러스 350에 대한 임대 수입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올렸는데도 임차자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안 나타나냐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나가서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도 거기도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사 비용에 중개 수수료에 이런 거 감안하면 다른 거 쓰는 거를 줄여서라도 여기다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자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부과가 되죠. 그러면 그거를 다 임대를 올려버려요. 임대료의 반영을 올려버리더라도 임차자들은 그냥 아이고 야 그 세금이 또 우리한테 전가되는구나 하면서도 그냥 살아야 돼요. 왜? 이사하고 싶어도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요가 비탄력적인 애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도 100만 원이고요. 10가구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150으로 올린대요. 50%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한 가구 남고 다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이거는 임대료의 변화인데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이 점, 이 점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온 애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대체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긴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임대료 50만 원에 쫙 공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이사 가죠. 여기 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죠. 그럼 수입이 줄죠. 원래 100만 원에 10가구 있었으면 1000만 원인데 그죠?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남으면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그렇다? 대체제가 여기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체제가 많은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은요. 조세를 수요자에게 쉽게 전가를 못 시키죠. 왜? 자기 거 안 사고 다른 제품 살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A 말고 B라든가 C라든가 또는 D라든가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여기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오롯이 A밖에는 소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죽으나 사나 얘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려서 수입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올려줘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내리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9가구에서 10가구로 한 가구 늘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350의 수입이었는데 줄여봐야 하나 더 늘어나니까 150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는 게 수입이 좋은 거예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얘기가 틀리죠. 만약에 가격을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10가구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수입이 플러스 850만큼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줄어드는 양과 올리는 가격을 올리는 양과 가격을 10% 올리면 소비하는 양도 1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서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에 대한 이 경우에서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단에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라고 구별했고 거기다가 굵은 글씨로 명시했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할 때는요. 그냥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하면 주면 좋은데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봐도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는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죠. 임대 수입이. 그죠?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표현에 대한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자 로드 5죠. 예, 여기에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자 가격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크기와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단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소득 탄력성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소득이라는 게 10%가 이렇게 증가하죠. 증가했을 때 소득이 1%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소득이 10%, 수요량이 1%. 그 10분의 1이니까 0.1이겠죠. 0보다 크겠죠. 0.1이니까. 그러면 부호를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소득이 10% 증가할 때 소득이 1%가 감소했어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를 우리가 열등제. 그래서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호를 갖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하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긴 크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재화에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정상재란 얘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럼 맞는 편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교차 탄력성이죠. 자, 이 교차 탄력성에서는요. 자, 여기가 우리가 가격 변화율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을 때 물론 여기를 XJ하고 YJ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뒤집어져서 여기가 YJ, 여기가 XJ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하면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X와 Y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XJ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5%가 증가한대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거는 화살표로도 할 수 있죠. 얘가 상승했을 때요.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재죠. 자,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5가 되겠죠. 예, 그럼 0.5잖아요.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 애를 대신해서 소비가 증가한 애들. 대체재죠.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YJ의 수요량이 만약에 5%가 감소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는 우리가 보완재. 보완재는 둘이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해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상에서 자 XJ하고 X와 Y가 있을 때 둘의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둘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일 것이다. 그럼 맞는 편이겠죠. 그렇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예, 그래서 이론으로 물어보게 되면 혹시 이 부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소득과 교차에서는. 그러니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의 포인트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고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이론을 정리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로드 6에 가서 17페이지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이 있죠.
이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건 했었고요. 거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요. 자, 균형상태인 시장이에요. 문제가 줄 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인 시장에서 그죠?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가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적일 때 아까 우리가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보셨죠? 이 재화가 배출해요. 또는 주택이래요. 그러면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많이 못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많은 양이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긴 오르더라도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없어도 배추 가격이 금치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오르면 더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락하는 거는 뭐로 보느냐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하락의 폭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자, 연습하시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균형상태인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예요.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왜 비탄력적이겠어요? 이게 없는 거죠. 대체재가. 이 재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올라도 그냥 죽으나 사나 얘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항상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포인트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죠? 아까 우리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은 변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이 변한다는 거. 그다음에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는 거. 예, 그것만 예,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데 나오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자, 로드 7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요. 비탄력적인 애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우리가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서 보시게 되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있죠.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죠? 정부가 과세하는 거죠. 세금을 100만 원 내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갖다가 뭐 해서 인상을 시켜가지고 100만 원이니까는 80만 원 더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 임차자에게. 그럼 임차자는 임대료가 80만 원 올랐잖아요. 대다수 자기가 부담하잖아요. 이사 가고 싶잖아요. 이사 갈 수가 없죠. 왜?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냐 여부는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력성과 조세 기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얘기해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어지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탄소 비대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쪽이 모두 부담할 때는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들어오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대신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그러면 누가 모두 부담한다? 수요자가.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완전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 관계에서 근래는 이제 요 파트를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이유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용어처럼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조세 부담의 상대적 배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계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단 얘기죠. 수요자의 부담액의 크기 있죠.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이거는 이제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얘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 틀려지는 거죠.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할 때, 만약에 조세가 100원이 부담이 됐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4,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5잖아요. 근데 얘가 1이니까, 5분의 1이니까 수요자의 부담액은 5분의 1, 0.2, 20%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원 중에서 2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적잖아요. 비탄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니까 수요자의 부담액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액은 반대겠죠. 그러면 여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4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잖아요. 근데 공급자의 부담액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5분의 4니까 공급자는 80%를 얘가 부담해야겠죠. 얘는 20%만. 그렇죠? 5분의 4, 5분의 1이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혹시 모의고사 시중에서 쓰거나 뭐는 또 우연찮게도 한번 나왔을 때는 단순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정도를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은 탄력성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정리했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수요량이 7%가 증가했대요. 하락하면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때 탄력성의 수치를 물어봤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여기 분모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7을 5로 나누면 1.4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계산하거나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나눠서 내려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과 소득의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자, A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로 돼 있죠.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한 논리는 똑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을 때는 곱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실 필요도 없고요.
거기 가면은 자, 가격 탄력성이 0.9라고 줬죠.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근데 가격이 2%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4%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시면 돼요. 수요량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은 1.8%가 줄었겠죠. 얘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4%가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 크기만큼 소유량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4 곱하기 0.5 하면은 2%가 늘은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2%가 늘었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1.8%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2에서 1.8 빼면은 0.2 나오겠죠. 이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격과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기출에서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의 수요는 8%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0.6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0.6으로 줬고요. 소득이라는 게 10%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0.6 하면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얘가 6%가 늘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다세대택의 수요가 8%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뭐라고 해놨냐면은 아파트하고 다세대는 대체제 관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세대택의 수요는 소득이 증가해서 6% 늘었는데 왜 8%가 늘었다고 그랬을까?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난 거죠. 그죠? 얼마가? 2%가. 여기는 소득이 증가해서 6%인데 8%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 대체 관계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2%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 그죠?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니까 0.4가 되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4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변형을 해준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변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단순한 거는 할수 있잖아요. 특히 가장 쉬운 게뭐 계산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나오면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변형된 걸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케이스니까 에이 이건 뭐 하나 버려도 되지 그럼 나머지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풀수 있는 이런 거는 암산 수준에서 이제 익숙해지면 곱하면은 양의 변화 구할 수 있다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를 잘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더 배양이 되면 한번또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 하더라도 계산 논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쭉 나간 거죠. 그래서, 경제론이 다 끝나느냐? 아니죠. 문 하나 열면은 경기 변동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거기를 또 정리하고 시장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길을 찾아서도 떠나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